짠. 뭐야? 박은혜 씨, 굉장히 똑똑한 분이요. 자,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사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싶은데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성하면 중요한 게 또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임이 될 수도 있다. 네. 임신에 영향을 끼친다. 역시 역시 네. 머리카락하고 임신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는 게 그게 북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답일 것이다. 네, 데니 저는. 위생이요. 위생. 네. 아무래도 이제 머리 길다 보니까 위생. 귀찮아서 못 감고 이제 말리기 귀찮아서 이제 그치. 안 감을 것이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2월이니까 추워서 그치. 찬물이 나오니까 머리를 안 감나. 그렇지, 그렇지. 자, 더러워질 것이다. 우리 하트 시그널을 빨리 뛰게 하시는 분. 드라이 시간에 영향을 끼친다. 드라이기가 있나요? 드라이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많아요. 전기가 안 왔으면 못해요. 아, 전기가 없어요. 아. 아무래도 머리가 길면은 샴푸 값이 많이 든다. 그리고 어릴 때 저희 할머니도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 된다. 맞아, 샴푸 값이 많이 든다. 어릴 때 샴푸라는 말보다 머리 비누 값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로 하실 것 같아요. 아, 답일 것 같아. 주체 사상은 또 뭐예요, 성원 씨? 아무래도 그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기름으로써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뭐 이런 자본주의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주체 사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저거 비슷한 게요. 네. 짧은 커트 머리를 북한에서는 주체 머리라고 합니다. 아. 역시 맞았습니다. 예. 정답은 목디스크 일중 씨. 정답 아닙니다. 정답이 있습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정답 없습니다. 아, 어? 자, 그래서 제가 또 힌트를 드리고요. 아~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참 박은혜 머리 좋아. 비슷해요? 제 거랑? 뭐라고? 언니 이게 힌트예요. 아, 박은혜 머리 좋아. 네. 오늘 정말 알아가 보인다. 유나! 아, 정답. 정답. 유나. 두뇌. 두뇌. 아, 씨, 내가 알았는데. 두뇌. 저거다. 비슷한데 아니야. 선수, 선수. 비슷한데 아니야. 선수, 선수. 상추. 지능, 지능. 지능? 지능. 야. 두뇌가 아니고 지능. 지능. IQ. 정답. 정답.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은 지능에 영향을 끼친다. 말도 안 돼. 무슨 지능. 지금 맞추고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추고도 이상해. 아니, 이유,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네가 정답을 맞춘 사람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 정답 맞춘 게 더 희한해. 북한에서 이제 그 머리가 기르면은 모든 영향이 다 머리로 간대요. 아. 그래서 이 지능에 이제 그게 안 가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단발로 해라.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빡빡이처럼 이제 이게 좀 짧게 자르고 여자들은 단발로 자릅니다. 네. 아니 이게 북한 논리대로라 하게 되면 스님이 지능이 제일 높아야 돼요. 맞아요. 오늘도 보니까 지능이 제일 높을 법한 상춘 씨가 맞췄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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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우와. 아마 제가 2008년 전문대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갑자기 전국의 대학생들 몽땅 단발머리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렸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김정일이 그 대학생들의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막 욕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 옆에서 여자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좀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몽땅 머리 자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몽땅 또 자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다 범위가 커져가지고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김정은 개인 취향 자체가 쇼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설주도 처음에 나왔을 때 쇼컷하고 나왔었고 모란모학단 다 쇼컷이거든요, 지금.